과거가 쌓여서 오늘이 됩니다. 오늘이 지나 내일이 됩니다. 과거는 과거, 오늘은 오늘, 미래는 미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그래야 시원하고, 그래야 순수해집니다. 현재 속에서 과거에 연연하고, 현재 속에서 미래에 집착할 때 병적 현상이 생겨나는 법입니다. 사실 현재만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현재를 위해 과거도 생각해보고 현재를 위해 미래의 꿈도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걱정과 과거의 상처에 몰두하느라 이 순간의 기쁨을 놓쳐버리고 맙니까? 왜 우리는 오늘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을 외면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 순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먹을 것이 충분히 있고 환경도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계속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에 붙들릴까요? 그것은 바로 과거로부터 길들여진 병 때문입니다. 어른으로부터 길들여진 생활습관, 강요, 욕망이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며 살아왔습니다. 늘 무엇을 최고로 잘해야 알아준다고 생각합니다. 반듯하게 지내야 하고 모범생이 되어야 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한순간도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는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었고 고등학교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늘 미래지향적인 생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돈을 벌고 좋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 땀을 흘리며 무서운 노력을 합니다. 밤을 지새우며 분투합니다. 쉴 시간이 없습니다. 그의 현재는 늘 미래를 향한 피나는 고투였습니다. 이렇게 살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높은 지위를 얻었고 집을 샀고 좋은 아내를 얻었습니다. 토끼 같은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불안합니다. 무언가 사로잡혀 삽니다. 충분히 이루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의 평화가 없을까요? 객관적으로 풍요한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순간순간이 두렵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렇게 과거로부터 길들여져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을 자적하고 감격하는 여유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이겨내는 것이 사실 성공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행해하는 것이 바로 실패입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길들여져 왔을까? 길들여진 모습을 넘어 자유로 가는 길이 과연 무엇일까? 이 시간 넌지시 물어봅니다. 내 자신 앞에 서서.